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만나게 되는 브랜드네요. 저희한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월러스 오디오의 네. AGS5 스테이트 오버드라이브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공부를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부분을 깜짝 놀랐냐면 2016년 이후로 새로운 오버드라이브 페달을 출시하지 않았다. 저희가 중간에 다뤄봤던 드라이브 계열의 페달들이 다 2016년 이전에 출시가 됐던 페달들이라는 거예요. 이 2016년 이후로 새로운 오버드라이브 페달을 출시하지 않았던 월러스 오디오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혁신적인 페달 에이지스는 5개의 오버드라이브 모드가 내장된 5 스테이트 오버드라이브 페달로 어떠한 앰프나 픽업 조합 또는 다른 오버드라이브 페달과의 조합에서도 연주자가 원하는 오버드라이브 톤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강력한 범용성을 갖춘 오버드라이브 페달입니다. 에이지스는 한 개의 페달에서 3개의 로우 게인 모드와 2개의 하이 게인 모드 등 5개의 멀티 스테이트 오버드라이브 톤을 제공함과 동시에 드라이 컨트롤러로 기타의 오리지널 시그널과 드라이브 톤의 양을 믹스할 수 있어서 보다 클리어하고 투명한 톤을 내어주는 오버드라이브 머신입니다. 월러스 오디오의 CEO 콜트 웨스트브룩은 월러스 오디오가 마지막으로 오버드라이브 페달을 출시했던 2016년 이후로 지금까지 하늘의 별만큼 셀 수 없이 많은 오버드라이브 페달들이 출시되었다. 우리는 그저 그런 오버드라이브 페달을 출시해서 거기에 묻히고 싶지 않았으며 그게 지금 우리가 에이지스를 출시하는 이유다 라고 설레발을 좀 쳤어요. 아 그저 그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월러스 오디오가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높은 퀄리티의 공간계와 위상계를 만들어낸 저력을 갖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네. 하지만 2016년 이후에 이들이 오버드라이브를 제작하지 않았던 부분에 말한 대로 이 CEO의 생각이 들어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2016년 이전에 출시됐던 많은 오버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공간계와 위상계에 비해서 다소 아쉽다라는 맞아요. 인상이 분명히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오늘 이렇게 밑밥을 깔아놨으니 어떤 사운드가 연출이 될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9V DC 정전원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하고요. 볼륨, 이펙터 전체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드라이 시그널의 양을 조절합니다. 게인, 오버드라이브 게인 양을 조절합니다. 베이스, 저음역 톤을 부스팅하거나 컷하고요. 트래블, 고음역 톤을 부스팅하거나 컷합니다.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모드 노브가 있습니다. 가운데 다섯 개의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실리콘 소프트 클리핑이 적용된 로우 게인 모드 1번, 컴프레싱 된 부드러운 드라이브 톤을 연출하고요. 2번은 LED 소프트 클리핑이 적용된 로우 게인 모드로 오픈된 스파클링 드라이브 톤. 3번은 실리콘 소프트 클리핑이 적용된 하이 게인 모드로 타이트하고 풍부한 질감. 4번은 LED 소프트 클리핑이 적용된 하이 게인 모드로 높은 퍼치감과 꽉 찬 드라이브 톤. 5번 실리콘 하드 클리핑이 적용된 하이 게인 모드로서 헤비한 컴프레션, 가장 두터운 드라이브 사운드를 연출을 한다. 앞서서 제가 설명을 참조했을 때는 3개의 로우 게인 모드와 2개의 하이 게인 모드라고 했는데 실제로 모드에서는 2개의 로우 게인 모드와 3개의 하이 게인 모드로 정리가 되어 있네요. 아마 후자가 맞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1번과 2번 모드에서는 저희가 드라이브 양을 좀 줄인 상태로 12시에서 들어보고요. 하이 게인 모드로 넘어갔을 때는 드라이브 양을 점점 증가시키면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1번 모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약간 컴프레싱 된 네.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네요. 2번 모드. 네. 그렇습니다. 자, 3번 모드로 가면서 게인량을 좀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4번 모드로 가면서 개인량을 좀더 높여보도록 할게요. 5번 모드까지 마저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게인을 끝까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부드럽네요.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기존의 이 월러스 오디오에 공간계도 그렇고 위상계도 그렇고 약간 사운드가 좀 다크한 느낌이 있거든요. 다크하고 중후한 느낌이 있었는데 반면에 이 드라이브들 같은 경우는 색깔이 좀 없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월러스 오디오의 색이 잘 묻어나면서 그 일종의 다크하고 중후한 사운드가 드라이브에도 보여지는 것과 같고 그럼으로써 좀더 부드럽고 따뜻한 사운드가 완성이 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실제로 이 다섯 가지 모드의 드라이브를 제공을 하고 있지만 정말 이 부드러운 로우 게인부터 귀가 아플 정도의 강력한 하이게인 사운드가 연출이 되는 패드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되려 그래서 걱정을 했었는데 어떤 바운더리를 확실히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다양한 모드를 제공함으로써 연주자들한테 꽤 매력적인 사운드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벌써 이 페달을 보자마자 타겟팅을 어디로 설정했는지가 좀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뭐 저는 사실 이 페달이 취미로 하시는 분들부터 해서 학생들 그리고 이제 뭐 입시 아니면 대학생 이제 아니면 실용음악 다니는 대학생 네. 아니면은 뭐 이제 뭐 늘 말씀드리는 이제 워십 밴드 아니면 교회에서 연주하는 친구들이 샀을 때 되게 좋은 페달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적당한 가격을 지불을 해서 이렇게 괜찮은 톤들이 많이 들어요. 저 사실 이렇게 후뚜루마뚜루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저희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별로, 저희 뭐 이렇게 많은 거 안 좋아해요. 저는 그냥 하나가 좋아야 좋아하는 타입인데 그래서 사실 이거를 지금 리뷰하기 전에 좀 걱정도 많았고 많이 했어요. 네, 많이 했고 그렇죠. 사실 월러스 오디오가 그렇게 드라이브 페달로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편은 아니고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그렇다 그러면 뭐 이 지금 페달이 드라이브가 엄청나게 뛰어나거나 뭐 어떤 특정 영역에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 친구는 밸런스가 굉장히 좋고 제공하고 있는 서킷이 많은데 줄 수 있는 소리들이 다 쓸 수 있는 소리들이고 내가 성향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지금 뭐 EQ도 전혀 안 만졌잖아요. 맞습니다. 그냥 체인만 돌리고 게인만 돌렸을 뿐인데도 이런 소리가 난다는 거는 지금 드라이 시그널 믹스 드라이 이거와 그리고 EQ를 만졌을 때는 훨씬 더 많은 톤이 나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사셨을 때 낼 수 있는 소리 가짓수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페달이
내 페달 보드에 하나쯤 올라와 있으면 내 주력되는 메인 페달 사운드들이 있을 때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다 정답이네요. 정말 여러 가지로 도와줄 수 있어요. 뭐 부스터로도 도와줄 수도 있고 뭐 프리로도 도와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게인을 증폭시키는 걸로도 도와줄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마일드한 톤으로 가다가 좀 약간 꺼끌꺼끌하게 하고 싶을 때 그런 세팅으로도 도와줄 수 있고 이게 가짓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면은 같은 가격을 투자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는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진다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칭찬하고 사실 좀 놀랐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3, 4번째 갔을 때 났던 소리들은 굉장히 또 양질의 드라이브가 나왔었고 맞습니다. 앞에 소리들도 굉장히 블루지하고 따뜻하고 마일드했었거든요. 근데 특히나 3, 4번째 소리들이 굉장히 듣기 좋고 멋진 소리가 났었네요. 그렇습니다. 이 뭐랄까요? 이 처음에 저희가 이 소개를 시켜드릴 때이 콜트 웨스트브룩 월러스 오디오의 CEO의 말이 뭐랄까 걱정이 많이 됐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저희가 이전에 다뤄봤던 드라이브 페달들을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었다. 반은 맞고 반은 약간 이런 맞아요.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실제로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는 영역을 접근을 했다라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이런 방식의 페달들 많이 있어요. 이게 가장 가까운 예만 들자면 JHS에서 나오는 본사이라든지. 또 모두 이렇게 돌리면서 튜브 스크래머의 다양한 튜브 스크래머의 매력을 담아낸 페달들 아니면은 다양한 모드를 제공하는 드라이브 페달들 많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까 은총 씨가 정확하게 표현하셨어요. 흐뚜루 마뚜루 이런 느낌이 있었다면 이 친구는 그 사이에서도 가장 정제된 자신들이 정리 생각하는 잘했네요. 가장 인상적인 사운드만 잘 넣어서 버릴 것 없는 사운드를 만들어냈다라고 평가를. 그렇습니다. 은총 씨 먼저 에이지스 5 스테이트 오버드라이브에 대한 한줄평 주신다면 네,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그저 그런 것 같지만 그래도 그저가 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뭐 사실 그저 그런 사운드가 사실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는 사실 맞습니다. 범용성 그 소리가 사실 그저 그런 소리예요. 근데 이게 그런 소리 안에서 지금 기름진 이제 사운드를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저는 생각보다 정말 좋게 보고 있습니다. 되게 좋네요. 좋습니다. 저는 한지병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수리 오영제. 우리나라에서 독수리 오영제로 방영이 된 거죠. 원래 과학 닌자대라는 만화인데 특징이 뭐냐면 다 개성은 다르지만 조류예요. 조류. 네. 조류입니다. 이 조류들이 모여서 이제 정의를 위해 싸우는 거죠. 그렇죠. 이 친구 역시 그런 느낌입니다. 다섯 개의 개성 강한 드라이브지만 한 바운더리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주자들이 더 만족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네요.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셋. 8.5, 9.5. 네.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네네. 은총 씨가 9.5점. 네, 이거는 최고의 가성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월러스 오디오 요 에이지스 5 스테이트 오버드라이브를 기점으로 좀더 많은 그리고 좀더 멋진 드라이브 페달들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